네, 수치남입니다. 이번에는 KMO 올림피아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바로 보시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00까지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루트 K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1000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루트 1000이 쓰일 거니까 루트 1000은 31과 32 사이에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쓰면은 31의 제곱보다 더 크고 32의 제곱보다는 더 작은 숫자가 1000이다. 요런 말이죠. 그럼 원래 구하고자 했던 거를 조금 쪼개볼게요. 준식을 k는 1부터 3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쪼개고 시그마 루트 k 더하기 이제 k는 31의 제곱부터 1000까지라고 두겠습니다. 가우스 시그마 루트 k.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갰냐면 이쪽 오른쪽 숫자의 범위에서는 이 시그마 값이 31로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시그마 값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 쪼개볼게요. 자, 시그마가 31 되는 거 했고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써보자면 예컨대 가우스 루트 K가 M이 나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루트 K는 M 이상이고 M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이거를 다시 풀어보면은 M 제곱 이상이고 M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K는 정수 K는 몇 개 있냐면 M 플러스 1의 제곱에서 M 제곱 얘를 빼주면 되겠죠. 이만큼 있다 써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시그마 값이 1이 되는 거를 살펴보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개만큼 있겠죠. 그리고 가우스 루트 K 값이 2가 되는 경우는 아까 이 개수에 따라서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개만큼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마 값이 3이 되는 거는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개만큼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조 그대로 가우스 값이 30이 되는 거는 31의 제곱 마이너스 30 제곱 개만큼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부분을 계산을 마저 해야 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3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가우스 루트 k는, 자, 가우스 값이 1이 나오는 거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2가 나오는 거는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30이 되는 거는 31의 제곱 마이너스 30 제곱 개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은 시그마 M은 1부터 30까지라고 쓰고 1, 2, 땡땡땡 30이 돼 있는 거는 그냥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계산해보면 시그마 2m제곱 플러스 m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계산할 수 있죠. 계산을 이제 또 해보면 2로 빼주고 시그마 m은 1부터 30 m제곱이 시그마 m, 그 요거는 이제 공식에 따라서 2 곱하기 6분의 31 그 다음에 61 해주면 되겠고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30 곱하기 31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19,375가 나옵니다. 이 값이 19,375다 이런 말이고요. 다음에 이 값은 이게 가우스 값이 31이고 개수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개수는 1000에서 31의 제곱을 빼주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1240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주면은 26,15가 나옵니다. 오늘은 간단한 KMO 올림피아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